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꽃다방 김마담 오늘 주인공 몽기입니다. 몽기 네 분, 공태우님.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네, 김신의님. 네, 안녕하세요. 무슨 추석 부르는 것 같아요. 이인경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짜 여성 몽니 하면 또 여성 베이시스트 아니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미녀 네? 베이시스트. 저 세계적인 추세 아니에요. 네. 오, 진짜요? 네. 정훈태님. 네, 안녕하세요, 정훈태입니다. 근데 뭐 그냥 왔어요 오늘? 예, 빈손으로 왔습니다는 아니고. 예? 뭘 준비해 왔습니다, 선배님. 뭘 준비해 왔어? 아, 그것도 소리 나는 거예요? 그럼요. 아, 소리 한번 잠깐 들려주죠. 예, 네, 잠깐만. 아유, 오늘 또. 예. 어깨가 들썩들썩하네요. 네, 사과통 같은 걸 하나가 들고 다녀도 얼마든지 음악이 되는.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오프닝을 열면서 뭐 여름 얘기하다 철없는 여름도 있고 진짜 여름 같은 여름도 있고 늙은 여름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랬는데 몽이는 진짜 제철의 여름 같아요. 늘. 저 뭐 개인적으로 저는 여름도 좋아하지만 네. 또 제가 또 락 페스티벌이나 이런 데서 네. 흥분하면 또 이제 상의 탈의를 하거든요. 저도 모르게 대기실에 와 보면 벗겨져 있는. 어머나. 네. 저도 그 모습을 봤죠. 네. 본 사람 목격한 사람 중에 목격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신희 씨. 네. 아 그거 진짜 그거 식스팩. 식스. 네. 그거 몇 년 걸린 거예요? 진짜. 네. 아 제가 좀 꾸준히 운동을 하는 편이어서 네. 식스팩 그리고 제가 이제 막 과식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 이제 식스팩 항상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 올해는 네. 식스팩은 아니고 원팩이 됐어요. 원팩과 투팩 정도. 투팩. 투팩. 네. 아이고, 아유, 선생님 왜 그러세요? 좀 열심히 하세요. 네, 그래서 음원 카 신느라 그랬죠? 네, 그래서 좀 겸손해지고 있습니다. 네. 아 어쨌든 아 반갑습니다. 올 여름 유난히 저는 계절이 뭐 점점 더 빨리 가지만 지금 7월 말 아니에요 벌써. 벌써 이거 좀 심하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장마가 항상 있으니까. 맞아요. 장마 동안에는 여름을 못 느끼고. 맞아요. 네. 장마가 좀 길어지다가 장마가 딱 끝나면 그때부터 폭염이 시작되니까. 맞아요. 아, 벌써 7월 말이라니. 아, 태우 씨. 네. 태우 씨가 올 여름한테 한 마디 한다면 무슨 말을 해주고 싶어요? 올 여름한테요. 네. 너무한다 여름아. 아이 세계적으로 이게 지금 기후가 맞아요. 변화가 심하잖아요. 아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온도가 아니, 너무 높아가지고. 어제만 해도요. 어제만 해도. 네. 저쪽 강동구에는 그 해가 반반 떴대. 이쪽은 구름이고 저쪽은 저기 해고. 그래서 구름이 굉장히 장관이었습니다. 그랬어요? 네. 이 저쪽 저 강 서쪽 저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면 비 오고 있고. 네네네. 맞아요. 목동은 중간에 껴갖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제 하루 종일 그러더라고. 와 정말 참 별. 네. 진짜 동남아 같은 날씨. 그러네. 몽니는 동남아에서 공연해본 적 있어요? 아니 아직 불러주지 않아가지고요. 아. 못 가봤습니다. 아 그래요? 여행은? 여행은 이제 제가 그 윈드서핑을 타가지고 아 그렇지 뭐 스포츠라면 네. 또 항상 겨울에 이제 네. 동남아에 가거든요. 아 윈드서핑을 타러. 윈드서핑은 요즘에 그 동해안에서도 많이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동해안에서도 해봤어요? 예, 동해에서도 해보고 부산. 부산? 네, 제주도 이런 데서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 파도가 있는데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네, 파도가 있는 파도 서핑도 탈 수 있고 네. 또 제가 타는 윈드 서핑이 이제 바람으로 가는 그런 서핑이라 그 세일을 달아가지고 보드에다. 네. 그럼 바람만 있으면 아무 데나 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무 바다나? 네, 그래서 바람만 불면 하긴 뭐 한강에서도 타니까. 네, 맞습니다. 네, 뚝섬이나 저쪽에서 이제 타고 있습니다. 오, 아 선배님도 같이 타시면 너무 좋을 텐데. 예? 선배님도 또 저는 수영을 못해요.
아 진짜요? 아, 네. 아 그러면 권하지 않겠습니다. 수영은 어우 해봐야 개해요. 아 그래도 또 선배님 또 운동 많이 하셔가지고 하체도 좋으시잖아요. 예. 근데 뭐 하체 좋다고 뜨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모든 스포츠가 또 하체라. 아 그래요? 네. 아 감사합니다. 근데 뭐 이번에 또 뭐 새 뭐 뭘 냈어요? 네 여름이라서 저희가 이제 캘리포니아 해변이라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네 어디에 서프 뮤직을 하나 만드셨네. 네 또? 어디에 있던지 캘리포니아 해변에 있는 것처럼 상상하자 뭐 이런 내용의 곡입니다. 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조은혜님 목리분들은 오늘 어디로 훌쩍 떠날 것 같은 시원한 차림이시네. 여름 휴가 계획이 있으신지? 딱히 없습니다. 딱히? 네 저희 사실 얼마 전에 그 울산을 사실 휴가차 갔다 왔는데 그때도 형님이랑 굉장히 좋은 시간 보내고 와서 그걸로 퉁쳤습니다. 아 그때 진짜 섭섭하더라고요. 얼마나 섭섭한지. 그러니까요. 아, 그날 당일도 이제 그 기상 때문에 맞아요. 뭐 산사태가 나고 아니 그날 당일날 내려온 사람도 10시간 걸려서 내려왔대잖아요. 네? 오다가 길이 무너져서 어떡해. 기차로 왜? 옮겨 타고 이렇게 허겁지겁 왔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했는데 아, 그 이튿날에 이제 공연은 무산이 되고 취소가 이러는 바람에 네. 아 5220님 작년 강릉 불후의 명곡 때 빠졌죠. 목리라는 늪에 제가 네. 상탈했던 바로 맞아. 그 무대였네요. 작년보다 더 요란하게 한번 하려고 그랬더니 아 이거 되는 바람에 식스팩 열심히 만들었는데요. 네. 왜 막 하이도 벗을 아 그거 아니죠? 네 선생님 45912 김신희 씨 복면가왕 경연 때 저 보조 스텝이었는데 라이브하는 모습을 바로 앞에서 보고 완전 반해서 기호로 목리 완전 팬이 됐어요. 오늘 아침에 아침창에 나온다고 해서 알람까지 맞춰놓고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스텝분이 박복경님 볼륨 최대치를 올리고 아아 마시면서 1열 착석 대기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뭐부터 할까요? 뭐 아까 얘기 나온 캘리포니아 해변부터 하셔도 되고. 아 뭐. 그러면 그 전에 나온 견딜만해라는 견딜만해. 곡이 있는데 그 곡. 아 그거부터 하셔도 되고.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견딜만해. 뭘 견딜만하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뭐뭐 뭐 사랑, 삶, 그 모든 것에서 견딜만하니 그런 곡입니다. 오, 네 들어보겠습니다. 밤새도록 잠이 오지를 않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살아가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에 빠져있어 견딜만 해 버틸만
감사합니다. 오, 야, 이거 네 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시카고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에로나 뭐 아우. 아, 저희가 또 사운드가 네, 아침창을 위해서 아, 열심히 예. 준비했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 얼음님. 아, 오늘 음향 좋다. 벌써 그러셨잖아요. 아, 너무 좋아요. 저희도 모니터가 저희도 너무 편해가지고 기가 너무 좋아요. 야, 이 형태님 얼마 전 6년 사귄 여친과 헤어졌는데 왠지 이 노래가 힘들게 버티고 있는 제게 견딜만해 하고 물어봐 주는 것 같아 위로가 됩니다. 와, 6년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건 진짜 그 사실 굉장히 마음에 깊이 박혀 있을 텐데. 네. 맞아요. 신 씨가 아주 네. 남 얘기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아, 제가 이 형태님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네요. 한마디. 견딜만해. 적절한 멘트네요. 예? 네. 아, 아이고. 진짜. 견뎌주세요. 김진아님. 광주에서 하는 문화 콘서트 난장이라는 프로그램 방청 갔다가 목례 라이브 처음 직관하고 그날 턱 빠졌습니다. 입 벌리고 감탄하던 제 모습도 TV에 나오는 바람에 아무튼 목례 라이브 진짜 미친 라이브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지은님. 아, 이거 차에서 내려야 되는데 못 내린다. 아,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누군 뭐 한 사람은 뭐 사정이 있어서 못 간다 그래도 다 여름 휴가 계획이 없어요? 아, 저는 그 여름에 꼭 가고 싶거든요. 제가 수영하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여름에 저희가 이제 본의 아니게 시간이 안 돼서 저는 오사카에 한 두 달 전에 갔다 왔어요. 미리 갔다 왔는데 너무 가고 싶어요. 또? 네, 저는 휴가 좋아해요. 집에 좀 있어라. 아이고. 양심 좀 있으세요, 진짜. 수영장 한 번만. 좋아하세요. 네. 수영장. 자, 그러면 목례 별이었던 너 들으시고 4부에도 목례 이어집니다. 깨우는 햇살 창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김청환의 아침창.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담 밴드 몽입니다. 강동훈님께서 창환 형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길래 몽이 네 분 학생들처럼 엄청 경청하고 계시네요. 아유, 뭐 좋은 책 있어서 책 소개해드렸어요. 그리고 저기 그 뭐지 아까 저주 토끼 아 그거 꼭 읽어보시라고 네. 제가 권했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그랬더니 네 휴가 못 가더라도 읽어보겠대요. 5689님 사람 사는 모습 다 비슷비슷하다는 것을 노래 들으면 많이 느낍니다. 함께 걷는 이를 만난 기분이 듭니다. 이것이 노래가 주는 가장 큰 위안이 아닐까 싶네요. 창원 아저씨와 목리로 인해 더욱 아름다운 이 아침입니다. 저희가 위로가 되는 그런 멘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함께 걷는 이를 만나셨다고. 네. 그래요. 야. 와. 임춘명님 모자 쓰신 분은 정혜인님 닮으셨어요. 아, 저 말씀이신가요? 아니 저 네. 저건 들어갑니다. 응? 아니 훈태 씨 그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씨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조문서님 제주 공연 계획 없으신가요? 아 하고 싶다. 아 제주, 아, 제주 공연 너무 하고 싶다. 안 간 지 오래됐어요. 네, 관계자분들 초대해 주세요. 네, 목례 시간 많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이건 뭐예요? 목례 사색동화 바이 인경 바이 훈태 바이 태우 바이 신 이건 뭐예요? 이게 뭐예요? 아, 보통 이제 그 밴드가 공연을 하면 그 이제 보컬이 곡리스트를 정하잖아요. 자기가 부르고 싶은 노래. 그렇지, 그렇지. 거의 대부분이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 멤버들이 아니다. 나도 연주하고 싶은 곡이 따로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좋다. 그러면 우리가 네 번의 공연을 하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인경이가 했고요. 그래서 이제 각 멤버들이 하고 싶은 곡을 이제 곡리스트를 정하고 그 공연의 연출을 맡아서 하는 공연 한번 해보자. 네. 그렇게 해서 인경 씨 공연은 6월달에 마무리가 됐고. 6월에. 네. 6월에 했습니다. 6월 언제 했어요? 6월 30. 얼마 안 됐네. 6월 말에 해가지고 아직 얼마 안 됐어요.
아, 네. 한 달 딱 된 것 같아요. 네. 오. 그리고 이제 정운태 군이 8월 20일 날. 8월 20일 날. 네. 장소는 같아요? 네, 장소는 네. 어디서 해요? 홍대 웨스트 브릿지. 웨스트 브릿지라는 공연장에서. 네. 이인경 씨가 네. 6월에 공연할 때는 어떤 컨셉으로 네. 했어요? 그래서. 저는 베이스만 축창 나오는 거 그냥 두 시간 동안 그냥. 솔로 한 300마디 하고. 예. 아,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제 곡의 취향이. 네. 몽환적인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요. 막 슈게이징이라든지 그런 몽환적인 곡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컨셉으로 가면서 저희 곡 중에 약간 대곡 지향성이 있는 좀 스케일이 큰 곡들이 있거든요. 그 네. 곡들 위주로 배치를 하고 막 공연 보면서 저는 이제 약간 현실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진짜 환상이다. 와, 아, 나 딴 세상 갔다 온 것 같아. 여행 가 있는 것 같이 두 달 동안. 근데 막 완전히 압도되는 거 있잖아요. 네. 음악에. 그거를 네.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서 저희 몽니 곡 중에 스케일이 크고 약간 몽환적이면서 파워도 있는 그런 곡 위주로 선곡을 하고 네. 저희 또 그 곡이 되게 많아요. 저희가 그 곡들 중에서 많이 오빠가 많이 부르지 않아서 네. 숨겨진 또 명곡들 중에 또 쏙쏙 뽑아가지고 그렇게 곡을 골랐는데 네. 저희는 되게 너무, 좋았는데 신이 오빠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공연 끝나고 집에 고혈압. 갔는데 5kg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고혈압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관객분들께서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제가 정말 열창을 맞아요. 그거 재밌네 뭐. 재밌습니다. 그래서 인혁 씨는 나름 네. 6월 저기 몽니의 사색 동안은 첫 단추는 잘 꼈다. 너무 잘. 너무 그러면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누구 타임? 정혜인 씨가. 정혜인 씨가. 예? 제가 합니다. 우리 훈태 편입니다. 훈태 편. 예. 네, 그러면 드러머는 어떤 식으로 엮거나 갈 것 같아요? 무조건 저는 네. 다른 것보다 드러머만 보이는 거예요. 드럼 앞으로 빼고. 드럼 앞에 나오는. 드럼 자체를 앞으로 빼고. 그렇죠. 옛날 한 뒤로 가라. 50년 60년대 밴드들 보면 예. 드럼이 앞에 와 있는 경우 있어요. 진짜요? 바람직합니다. 아, 진짜로. 그게 밴드지. 그게 락이다. 락이죠. 그럼 감사합니다. 자리도 바꾸고. 기대됩니다. 예. 요전번에 그러면 인경 씨의 편에서는 인경 씨가 제일 프론트맨 프론트 우먼으로 예, 예. 그렇게 해서 앞에서 뭐, 했어요? 그 셋은 비슷한데요. 멘트를 제가 거의 주도를 하니까 호스트처럼 네. 멘트를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네. 조명도 조금 더 쏴주고 그랬어요. 신경 좀 썼습니다. 기대된다 되게. 훈태 씨는 그래서 이제 드럼이 돋보이는 사실 장난이고요. 8월 20일 날 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시원하고 좀 청량한 좀 락 페스티벌을 가는 느낌을 느낄 수 있는 해야지. 락 무조건 페스티벌은 해야죠. 그 땡볕에 덮고는 물 맞을 준비를 하고 그렇죠. 신희 씨는 또 이제 좀 열심히 하고 운동하고 목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10월에는 누가 맡아요? 10월에 이제 제가 맡았습니다. 태우 씨가? 네. 태우 씨는 어떤 컨셉을 잡고 있어요? 드럼 하는 거 봐서. 그렇죠. 하는 거 봐서. 하는 거 봐서 조금 이제 구상 중인데 뭐 기타가 주가 되는 뭐 그런 걸 하던가. 좋다. 아 근데 그럼 몽니는 여태까지 그런 발표한 곡수가 얼마나 돼요? 저희 그래도 한 70곡, 70, 80곡 정규 5집 70, 80곡 네, 그 사이사이에 EP 앨범들이 있으니까 그치 한 70곡 되겠다 네. 70, 80곡에서 그러니까 맨날 하던 것만 말고 그렇지 맞아요 거기가 네. 객석이 얼마나 돼요? 거기가 좌석을 깔면 한 2-300석 정도 그래요? 네 그럼 빨리 하면... 신청해야 되겠네 네 지금 네, 빨리 여러분, 신청하셔서 얼른 신청해주세요 네 그러면 12월 신희 씨 편까지 다 지금 티켓이 오픈돼 있어요? 네 다 오픈돼 네, 오픈돼 있습니다 그럼 날짜 맞춰서 10월에 생일이 있는 분은 그때 사색 동안 태우 씨 때 가고 8월에도 이제 공연이 있으니까 네. 8월은 언제부터예요? 8월 20일입니다 20일 5시에 한 달 남았네 한 달도 안 남았네 한 달 남았어요 네. 맞아요 5시부터 하면 몇 시간이나 해요? 한 두세 시간? 한 두 시간 정도 두 시간 정도? 예. 다음번에 내년에는 인경 씨는 한 3시간, 4시간 할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일단 베이스 솔로 한 2시간 잡고 근데 신이 형이 운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전 그래서 자 인지선 씨 인경 씨 공연 진짜 너무 좋았어요 온 세상 사람들 다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다녀오셨구나 네.
근데 봉인에는 그 팬덤 팬클럽 이름이 따로 있어요? 네. 저희는 그 위드 몽니라는 팬클럽 이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 팬덤명은 몽땅이들. 몽땅. 몽땅. 몽땅이들이고요. 네. 몽땅이들. 몽땅이. 네. 아, 3099 님도 몽땅이신 것 같아요. 몽니 신이 친구 허규입니다. 예? 방구 친구야 자주 보자라고 전에 달래요. 허규 형 동생이 되신 분입니다. 어머. 네. 어. 그 형. 그래? 톡으로 보내라. 저희랑 다 같이 아는 뮤지컬 배우 네, 허규님. 아. 네. 어. 자, 그러면 또 아까 뭐라 그랬지? 제목이 캘리포니아 해변. 캘리포니아. 아침 창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노래. 아, 하기에는 뭐 좀 그렇고. 어, 여러분들이 네. 네. 방송 스케줄도 많이 잡혀 있어요? 방송 이게... 스케줄 그렇게 많이 잡혀 있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여기저기 좀 많이 다니세요. 네. 아침창만 고집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캘리포니아 해변 정해 듣겠습니다. 몽니의 신곡입니다. 바다 위로 너와 함께 붉은 너
감사합니다. 아이고, 태우 씨 완전 기타 소리가 완전히 진짜 캘리포니아네 그냥. 아, 감사합니다. 이야, 윈드서핑 하는 것 같아 기타 소리가 그냥. 아, 저도 그런 상상을 하면서 불렀습니다. 그죠? 네. 이야, 아 이거 캘리포니아 해변 들으니까 진짜 집에 가기 싫네. 이야. 아이고. 계속 연주하세요 지금. 뭐 한 곡 더 할 거 없나? 시간 됐는데. 네? 8월 20일 날 오시면 예? 저희가 많은 노래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20일 날? 네. 네. 아까 무슨 브릿지라고 그랬는데. 웨스트 브릿지. 예? 웨스트 브릿지. 아, 서쪽 다리? 네, 그렇죠. 아, 웨스트 브릿지. 아, 사실 이 노래는 그 앉아 계신 모든 곳이 캘리포니아 해변이다라는 그런 상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쓴 곡입니다. 네. 오. 자, 그러면 이어 듣겠습니다. 네. 아, 이번 곡은 20살 나에게인데요. 원곡은 김기태 씨가 불렀는데요. 제가 작사 작곡을 해서 준 곡입니다. 20살 나에게 들려드리도록 이거는 하겠습니다. 언제 만든 거예요, 이거는? 아, 이거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요. 20살의 나를 만나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 오, 그런 오. 주제의 곡입니다. 이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망설여지겠지 우리 웃어 인사 나눠보자 사랑해 너무 아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사랑이 찾아오고 추억이 될 테니 가장 아름다운 널 만들어가 시간은 참 빠르더라 애써 어른이 되려 말고 흘려보낸 시간은 다신 담을 수 없기에 너의 모든 마음을 다해 붙잡아줘 단 한 가지 먼저 떠오르는 건 틀려도 괜찮았고 몰라도 괜찮았어 아픔을 감추지 말아줘 20살 나에게 말해주고 싶은 이야기 아름다운 엄마도 늙고 흘려보낸 시간은 다신 돌아올 수 없기에 너의 모든 마음을 다해 지켜줘 단 한 가지 먼저 떠오르는 건 들려도 괜찮아 괜찮았어 아픔을 감추지 말아줘 20살 나에게
스무살 나에게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 와, 20살 나에게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 노래 들으면서 야, 목리의 노래는 한마디로 뭐라 그래야 되나 싶었는데 기도구나 싶어요. 아, 목리의 노래는 기도네. 와. 조명이 없는 곳에서 목리의 노래를 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나 이 20살 나에게는 암전 속에서 불러야 하고 암전 속에서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와.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담 목리 주인공이었습니다. 아주 아침 오늘 가뜩이나 더운데 아침창을 아주 캘리포니아 해변으로 만들어주고 갑니다. 자, 6월 인경씨 편은 끝났고 네. 목리의 사색동화 8월 훈태씨 편 네. 기대합니다. 20일 날 있고요. 네, 10월 맞습니다. 21일 또 네. 12월 10일 네. 이렇게 이제 있으니까 웨스트브리지에서 네. 그 목리 뭐 인별그램이나 인별그램 그 목리 SNS에 들어가면 다 안내가 돼 있을 테니까 네. 찾아보시죠. 맞습니다. 뭐 많이 와주세요. 자, 오늘 시원한 아침 됐어요. 덕분에 고맙습니다. 아, 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리의 Into the Light 띄워드리고 전 내일 아침 또 뵙겠습니다. 눈을 감고 에러 에러 에러